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 올해에는 야야사랑초 구근을 늦게 심어서 이제 꽃이 두 송이가 피었는데요. 아직 영상 기온이어서 거리대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캔디박스 피치도 꽃송이가 조금 적게 피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늘하늘하게 귀엽게 피고 있어서 뒤늦게나마 꽃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 기온이고 영하 날씨가 내려가더라도 낮에는 햇빛이 좋기 때문에 거리대에 낮에는 내어둘 생각입니다. 늦게 심은 후리지아 구근들도 이제 싹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싹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늦게 심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잎들을 잘 내어주고 있어서 안심입니다. 창가 쪽에 올려둔 옥토사 사랑초들입니다. 선반에 있는 사랑초들은 대체로 12cm 화분에 심어주었고요. 빨래 거리에 있는 화분은 15cm 화분들이에요. 밑에 화분을 내려놓고 촬영을 해봤습니다. 엠티에스 SP하고 세리즈 스톤입니다. 분홍색과 하얀색 꽃이 피는 사랑초입니다. 파종 시클라멘도 제가 분갈이는 못해주고 물만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잎도 올리고 꽃망울도 만들고 있습니다. 메리골드 꽃은 날씨가 추워서 안쪽으로 들여놓았는데요. 아직 꽃이 피고 있습니다. 겹도 예쁘고 은은한 향기가 있고요. 시든 꽃을 떼었을 때 메리골드 특유의 향기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씨앗도 재종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파종을 해볼까 합니다. 사랑초 이네칼리스 화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